캣은 멋진 파티를 열고 있어요. 그녀는 이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여자애죠. 그리고 이 파티는 역사에 길이 남을 거예요. 패자는 허용되지 않아. 몰리, 도서관으로 돌아가. 그녀가 화가 났어요. 몰리도 자신의 파티를 열 거예요. 캣이 그녀를 경쟁자로 보는 건 아니겠죠? 누구한테 더 많은 손님이 올지, 그리고 누구의 파티가 더 나을지 확인해봐요. 몰리가 파티 계획에 몰두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간이 없죠. 오, 운이 좋았네요. 오래된 연극 수업 교실이 비워진 지 오래됐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유령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몰리가 여기서 유일한 유령이죠. 그녀는 수업을 다 빼고 여길 치워야 해요. 와, 꽤 괜찮아 보이는데요? 캣은 엄청 큰 저택에서 살아요. 아버지는 상원의원으로 일하셔서 캣은 집사 조이의 보살핌을 받죠. 이 버릇없는 아이는 식탁 매너가 없어요. 카모마일티가 그녀를 진정시킬 거예요. 조이는 파티를 위한 방을 준비해야 해요. 그가 운동을 더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으니 여기 기회가 있네요. 아직 휴식하면 안 돼요. 이 집사는 정말 번거로워요. 캣의 금 악세사리들이 그녀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나게 했어요. 그리고 조이가 그것을 해내야 하죠. 골드바를 분쇄기 안에 넣으면 멋진 장식이 만들어져요. 집에서 시도는 하지 마세요. 부자의 파티에서는 모든 벽이 사진을 위해서 멋진 배경이 되어야 해요. 몰리의 배경은 문제가 있네요. 하지만 그녀가 뭔가를 할 거예요. 몰리는 오래된 응원 기구가 기억났어요. 이걸 사용하면 되겠네요. 몰리는 정말 창의적이에요. 캣이 모두가 자신에게 파티에서 박수를 치는 꿈을 꾸는 동안 조이는 아직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디스코 볼은 필수죠. 조이는 스트리트 댄서였어요. 그 날들을 그리워하죠. 하지만 유튜브 유명세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부끄러워서 숨고 싶어 하고 있네요. 그의 춤이 캣이 몇천 명의 새로운 구독자를 갖는데 도움을 줬어요. 이 공이 몰리의 정신을 빼놓고 있어요. 저게 필요해요. 그녀는 정정당당하게 이겨야 해요. 운이 좋았네요. 마법과 반짝이가 이 공을 디스코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녀의 파티 준비도 잘 되어가고 있네요. 캣은 새로운 가구를 살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와 안 맞으면 버려버리죠. 모든 게 완벽하길 바라고 있어요. 조이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게스트를 감명시키기 위한 옷이 필요해요. 이거 진짜 웃기네요. 몰리는 응원기구가 더 필요해요. 하지만 체육선생님이 몰리를 발견하셨어요. 파크선생님이 몰리가 팀워크로 가득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이제 그녀는 춤을 배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거예요. 이 응원기구들은 가치가 있어요. 간신히 빠져나왔네요. 캣이 파티 준비에 지쳐가고 있어요. 엄청 복잡하고 많은 결정들을 해야 하죠. 브리스터? 별로야. 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제 그녀는 바닥 청소를 할 필요도 없죠. 여기 관리인이 왔네요. 바보 몰리는 그가 이 게임을 하려고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친구가 없어서 받는 것에 감사하죠. 하지만 관리인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차라리 혼자 있고 싶어하죠. 캣은 트위스터보다 더 흥미있는 걸 원해요. 귀여운 골프. 이 큰 케이크는 모두를 즐겁게 할 거예요. 한편 몰리는 충분한 음식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그녀는 작년에 남은 젤리 한 봉지밖에 없어요. 하지만 창의력이 많죠. 이걸 녹이면 멋진 디저트를 만들 수 있어요. 몰리는 6명을 위한 음식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 줄 알죠. 그녀는 목이 마른 척을 해서 종이컵을 더 가져왔어요. 이걸 꾸미는 걸 반복하면 식탁이 꽉 찬 것처럼 보일 거예요. 캣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 재미있네요. 아마 다 비싼 걸 거예요. 몰리는 자기 파티가 더 나아지길 원하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거예요. 쓰레기까지 훔쳐왔네요.
그녀는 캣의 준비를 훔쳐보기 위해서 박스 튜브로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진짜 같아 보이네요. 캣의 가족은 감시당하는 것에 익숙해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를 잘 알고 있죠. 캣은 몰리가 파티에 실패하는 걸 빨리 보고 싶어요. 특수 요원 조이가 이 사건을 맡았어요. 그는 전문가죠. 그는 파티 계획 과정을 평가해야 해요. 거의 잡힐 뻔했네요. 조이가 모자를 잃어버리고 꿈치도 다쳤어요. 이제 어떻게 춤을 추죠? 가위바위보도 못해요. 몰리가 도와줄 거예요. 안락이자는 잊어버리세요. 젤리가 고통을 줄여주고 힘이 나게 해줄 거예요. 조이와 몰리가 친해졌어요. 캣은 모두가 그녀의 파티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길 바라죠. 그 중에서도 자신이요. 여왕은 왕자와 왕관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타인도요. 조이가 어딨지? 그녀는 그에게 마이크로칩을 설치했어요. 그는 그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그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말이에요. 몰리가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지 알고 있어요. 몰리와 조이가 거의 모든 음식을 먹었어요. 파티가 큰 문제에 처했네요. 조이는 돈이 없었어요. 그와 몰리가 참 비슷하네요. 캣에게 돈을 좀 요구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안 될 거예요. 몰리가 마지막 감자칩을 먹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녀는 과자 상자로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캣은 진짜 빙하가 들어간 값비싼 다이아몬드 과일을 가지고 있어요. 조이가 얼른 먹어보고 싶은 것 같은데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더 마시면 안 돼요. 그는 어차피 여유가 없었어요. 이 집에 또 다른 가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캣이 못 보게 숨겨야 해요. 이 다이아몬드 과일이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예요. 모든 파티는 풍선이 필요하죠. 틀리는 것도 재미있어요. 많이 만드세요. 이건 캣이 기대한 것 이상인데요. 이제 모두가 캣이 날고 떨어지는 것을 보겠네요. 좋은 아이디어 고마워요. 원리도 풍선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식도 그들보다 훨씬 낫죠. 캣이 디자이너의 파티 모자들을 주문했어요. 그건 캣의 기대보다 비쌌고 더 무거웠어요. 몰리는 할인하는 모자를 샀어요. 모자 10개에 1달러였지요. 가격값을 하네요. 몰리는 고치는 데 익숙해 있죠. 이 테이프들이 더 귀엽게 만들어줄 거예요. 캣은 아주 멋진 포스터가 있어요. 몰리 거는 비교도 안 되죠. 이거는 보여지기에는 너무 끔찍해요. 캣은 조이가 팀을 바꿨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거 어색한데요? 캣의 부유한 파티가 준비됐어요. 이제 손님이 오기만 기다리면 돼요. 평소처럼 늦나봐요. 좀더 지나고 첫 번째 손님이 왔어요. 이 멍청한 눈동순수는 이 모든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는 취향이 전혀 없나봐요. 하지만 몰리의 파티는 한창이네요. 이제 이 조이가 음악을 틀고 있어요.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고 손님들도 많이 왔어요. 이게 역사의 길이 남겠네요. 몰리는 너무 행복해요. 알고 보니 인기 있는 것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네요. 몰리와 캣은 인어공주에 푹 빠져있어요. 방에 포스터를 붙일 자리가 없죠. 한 명은 은색을 좋아하고 한 명은 금색을 좋아해요. 아빠가 그들의 인어공주에 대한 환상을 위해 계단 아래의 방을 쓰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방법이 있어요. 산호초들은 인어방을 위해 완벽하죠? 왜 안되겠어요? 이거 분명히 예쁠 거예요. 몰리가 언니의 창의력에 감명받았어요. 그녀도 뭘 할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녀는 진짜 머리 사이로 바닷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녀의 베개에 있는 스팽글들은 마치 비늘 같아요. 그게 뭘 할지 결정했어요. 괜찮네요, 몰리. 아주 괜찮은데요? 캣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몰리의 퍼레이드를 망칠 결정을 하죠. 돗대를 잡아, 몰리. 이건 진짜 바다 폭풍이야. 장난은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 바닥은 너무 딱딱하네요. 풀릴 수 있는 수영장이야. 완벽해요. 우리는 이걸 타고 달콤한 꿈의 나라로 항해할 수 있어요.
진짜 인어공주조차도 질투할 정도로 훌륭하게 만들어졌네요. 멀리도 가구를 찾고 있어요. 쓸만한 멋진 의자를 찾았네요. 미안해요 아빠, 다음번엔 더 조심하세요. 멀리도 드디어 가구가 생겼어요. 좀 더 이너 스타일로 꾸미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만약 이렇게 한다면... 맞아? 그게 껍데기가 바닷속 방에 완벽하게 들어맞죠. 캣은 이너 인테리어 장식품 책자를 보고 있어요. 금색 해파리 샹들리에가 유명한 상품이에요. 그녀도 하나 만들 수 있죠. 많은 금색 반짝이 조각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샹들리에 틀도요. 프레임에 접착제를 바르고 장식품을 붙여요. 망설이지 마세요. 그게 낫네요. 지느러미를 흔들어서 불을 켜세요. 그리고 남은 건 몰리에게 줘요. 저기 몰리, 이거 가져. 몰리도 관심이 있어요. 뭐? 또 다른 해파리 샹들리에? 베끼는 거잖아요. 하지만 멋있네요. 캣이 몰리의 샹들리에 관심을 보여요. 전기가 통하잖아. 이건 해파리잖아. 캣은 다락방 깊숙이 들어가 더 많은 장식을 찾고 있어요. 이너 물건들을 올려놓을 멋진 선반들을 찾았어요. 동생에게 하나 줄 수 있을까요? 몰리를 위한 건 없죠. 하지만 이 은색 소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녀는 이 오래된 나무 상자들로 노를 만들 수 있어요. 완벽해요. 그녀는 오래된 쓰레기를 멋진 서랍으로 바꿨네요. 캣이 선반을 채우고 있어요. 진짜 이너 공주도 이런 공간을 위해 그녀의 모든 진주를 줄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이 화관들은 다른 장식들과 어울려요. 몰리도 선반을 조개 껍데기와 불가사리로 꾸몄어요. 캣이 화장실로 왔네요. 여기가 진짜 이너의 구역이에요. 그녀는 이 해마가 있는 커튼에 관심이 있어요. 이걸 사용하면 어떨까요? 금색 해마들이 여기서 아주 멋지네요. 아빠가 샤워 커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방금 도둑이 들었나? 몰리의 방도 귀여워요. 비눗방울들로 방을 채울 거예요. 캣의 해마들이 눈에 익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비눗방울들이 터지고 있어요. 어떻게 오래 유지시킬지 알고 있죠. 냉동실에서 더 오래 유지될 거예요. 몰리의 방이 추워지고 있네요. 이너들은 해초를 먹어요. 아빠는 딸들이 모두 먹는 걸 원하시죠. 캣은 이걸 먹기 싫어요. 하지만 몰리는 먹을 준비가 됐죠. 몰리가 얘기를 하는 동안 캣이 음식을 처리했어요. 몰리가 다 먹어야 해요. 아닐 수도 있죠. 해초를 방 장식품으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거울이나 벽으로 갈 수 있죠. 그건 같은 해초가 아닌데요. 뭐 어찌됐든요. 거울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묻지도 마세요. 캣도 똑같이 하고 싶어졌어요. What? 그녀의 거울도 꾸밀 수 있어요. 조개 껍질과 금색 반짝이들로요. 보세요. 아주 멋지죠? 이 거울에서 더 예뻐 보이네요. 아빠는 면도를 해야 해요. 하지만 두 개의 거울이 다 없어졌어요. 우리 집이 사냥을 당했나? 몰리가 선반 위에 사탕들을 찾았어요. 좀 먹어도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손이 껴버렸어요. 이건 좀 복잡한 상황이네요. 손을 빼고 싶다면 사탕을 포기해야 해요. 사랑한다면 놓아주세요. 몰리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평생을 살 준비가 돼 있죠. 하지만 이 병은 어디에 두죠? 책상 위에요. 왜 마법은 진짜가 아닐까요? 그동안 캣은 보물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이 줄을 당기면 뭔가가 나타날 거예요. 이 줄 끝에 불이 보여요. 하지만 아빠가 책을 못 읽으시죠. 딸이 아빠를 잡았네요. 그는 책에 푹 빠져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의 집은 반은 캘리포니아에 반은 네바다에 있어요. 전등이 어디 갔을까요? 캣의 이너방을 밝히고 있어요. 아빠는 모비딕이 어떻게 끝나는지 절대 모를 거예요. 할머니가 손녀들의 인어공주 꼬리를 떠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올리는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조금의 줄이 필요하죠. 할머니가 잠드셨어요. 그리고 손녀딸은 줄에 엉켜버렸죠. 이게 왜 필요할까요? 와, 사진 때 손님들이 얼마나 몰리가 멋진지 보게 될 거예요. 갈매기들이 할머니를 깨웠어요. 이제 할머니가 엉켜버렸네요. 집 전체가 흔들려요. 태풍이 온 걸까요? 이제 조용하네요. 말도 안 돼. 아, 태풍 몰리네요. 나랑 장난하니? 캣이 어떻게 이 태풍을 길들일지 알고 있어요. 벽을 설치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몰리가 오네요. 이런, 그녀가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는 보호종이에요. 캣이 피곤해서 잠에 들었어요. 이제 그녀는 몰리의 쉬운 표적이죠. 뭘 계획하는 걸까요? 이 전등은 너무 약해서 캣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우린 뭔가 더 강한 게 필요해요. 이제 모두가 캣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불빛이 너무 밝아요. 캣이 햇볕에 타서 매우 화가 난 토마토처럼 보이네요. 저희의 새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